저기 빼빼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여기 저기 어금니 뒤쪽에 공간이 있어요. 우리 입에 거기에 이제 끼는 거를 손가락으로 긁어먹는 재미로 먹는 게 빼빼로니까 이런 거 막 우유에다 해갖고 이렇게 먹지 마세요. 막 굉장히 이제 초보들을 예 아주 하수들이나 그렇게 먹는 거예요.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오늘은 과자 월드컵을 해보려고 해요. 128강으로 가도록 하겠고요. 네, 마른 애들이 뭐 과자 맛을 알겠어요. 키스키들 저 같은 푸짐한 초고도 비만이 선택해주는 과자를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까까 월드컵 128강 출발합니다. 자 버터와플 대 눈에 띄네. 근데 이거 좀 개인적인 소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저는 버터와플 같은 요런 류의 과자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일단 목이 맥히고 좀 뭐랄까 이 좀 그 달달함은 좋은데 이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색이 별로 없고 그냥 달달하기만 한 버터와플. 근데 이 와중에서도 버터와플 계속 먹다 보면 약간 좀 고소한 맛도 하긴 있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 눈에 띈 애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눈에 띈 애는 한 입에 먹기도 좋고 과자 부스러기도 안 생기고 또 눈에 띈 애는 이제 꿀도 잼도 있어요. 그래서 먹는 재미가 좀 더 있다 그래야 될까요? 예. 눈에 띈 애가 더 낫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뭐 여기서 불만 있으세요? 부스러기 개 많아요? 눈에 띈 애? 그건 여러분들이 아가리가 작아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눈에 띈 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눈에 띈 애 같은 경우는 한 입에 넣어서 먹을 수 있어요. 예. 눈에 띄는 긴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초코바처럼 긴 거 말고 한 입에 넣어서 먹을 수 있게끔 요즘 이렇게 나오는데 요걸 드셔야죠. 예, 이거 처먹으면서 부스러기 울린 새끼들은 뭐하는 새끼들이에요? 예, 눈에 띄는 가겠습니다. 반박의 여지가 없죠. 자, 눈에 띄네. 자, 맛으로만 봐도 전 눈에 띄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먹는 재미가 좀 더 있어. 버터와플 같은 게 먹다 보면 좀 질려요. 그리고 꼭 우유가 꼭 있어야 될 것 같고. 예. 자 조리퐁 대 아그치. 감자스네 그냥 짭짭이에요. 짭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짭감자칩 짭감자칩에 다 해당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감자칩도 이제 뭐 포테토칩 포카칩 포테토칩 긴 거고 포카칩이랑 저 뭐지 그 외국 거 프링글스 그나마 껴준다고 해도 뭐 예감 같은 거 그 정도가 들어갈 수 있지 그 밑으로는 예 안 가죠. 그 밑으로는 다 그냥 짭으로 치죠. 유사 감자칩은 저는 굉장히 극혐합니다. 그냥 여기저기 회사에서 감자칩 그냥 감자향 좀 내가지고 저기 하는데 정말 포카칩을 따라갈 감자칩이 사실 거의 없죠. 예, 자 조리폰 가겠습니다. 자 뽀또랑 콘치 뽀또랑 콘치 뽀또가 이게 그 딸기 크림이 진짜 맛있어요. 요거 달 진짜 요거 한 입 싹 물고 그냥 아그작 아그작 씹으면서 이 뽀또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 잼이 너무 과자보다는 안에 들어있는 잼이 다했다. 그리고 치즈 향도 너무 맛있어요. 뽀또 콘치는 거기에 비해서 그냥 약간 유사 바나나 칩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자 그러므로 뽀또 가겠습니다. 자 빼빼로 vs 감자 군것질 아까 말씀드렸죠. 유사 감자 칩들 예 유사 감자 칩들 네 빼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빼빼로는 빼빼로 데이 때 여러분들 뭐 빼빼로 좀 받아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빼빼로를 하나 딱 까갖고 그 아몬드 빼빼로가 있어. 아, 그 크런키 박힌 거 딱 잡어 잡고 그냥 한 입을 여기 목젖 끝까지 닿을 때까지 그냥 다 쑤셔넣어 그리고 물어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입에 다 넣어 그리고 과자 한 통을 다 넣고 와그작 와그작 입안에서 그 씹어 그러면은 오우야 정말 좋다. 예. 저기 빼빼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여기 저기 어금니 뒤쪽에 공간이 있어요. 우리 입에 거기에 이제 끼는 거를 손가락으로 긁어먹는 재미로 먹는 게 빼빼로니까 이런 거 막 우유에다 해갖고 이렇게 먹지 마세요. 굉장히 이제 초보들을 예 아주 하수들이나 그렇게 먹는 거예요. 이거 해가 갈고리 만든 다음에 여기를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내 입속에서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얘가 그 이 안에 오래 있으면은 얘가 약간 그 녹아가지고 그 뭐라 그러지 김치가 익는 것처럼 약간 그렇게 변해요. 예. 그래서 그 약간 죽 같은 거 숙성돼 맞아 숙성돼 이 안에서 숙성돼 여기서 그럼 요거 딱 빼가지고 그 숙성된 거를 딱 먹고 앞니로 이렇게 하면서 죽 먹듯이 싹 먹어주면은 진정한 빼빼로를 즐길 줄 아시는 분이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자, 뻥이오랑 땅콩 샌드 두 가지인데, 사실 땅콩 샌드 굉장히 마니아 분들이 많으세요. 예, 많이 찾으시고 또, 근데 저는 솔직히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땅콩 샌드 같은 이런 그 샌드, 가운데 이렇게 잼 들어간 것들, 땅콩 바다가 좀 이렇게 안에 좀 있는 건데, 사실 저는 이건 두어 개 먹다 보면 그냥 물리더라고요. 예, 제 개인적인 입맛은 사실 좀 그렇고, 뻥이오 같은 경우는 정말 제 그 학창시절 함께 했던 과자예요. 소울푸드라고 볼 수도 있는 그 뻥이오인데, 뻥이오 같은 게 이제 얇게 편 다음에 옆에를 싹 찢어요. 그리고 사물함, 여기 그 책상, 지금 밑에 안에 그 서랍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안에 슥 넣어요. 그리고 선생님 말씀하실 때 하나씩 이렇게 먹는 재미. 그런 재미가, 이제 몰래 먹는 재미가 있는 과자가 뻥이오. 예. 그럼 선생님은 딱 이제 칠판에 뭐 쓰고 있을 때 한 주먹 싹 해서 먹고 이렇게 씹어 돌리는 거죠. 그럼 옆집 여자애가 뭐 먹어? 뻥이요. 좀 주라 그러면은 아이 새끼. 선생님 안 볼 때 싹 한 주먹 주는 거죠. 그러면서 친구들랑 사이도 굉장히 돈독하게 지낼 수 있고 뻥이요. 저는 뻥이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뻥이요 갈게요. 자, 짱구는 못 말려, 초코비. 저 이거 먹어본 적 있어요. 요거 괜찮아요. 이게 고급진데, 사실 초코하임을 따라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초코하임의 그, 부드러움이랄까요? 초코하임 얼려서 드셔보셨어요? 뒤집니다, 여러분들, 그거. 예. 그거 얼려서 드셔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뒤져요, 그거. 얼려서 쪼개 먹자. 초코하임 얼려라. 초코하임도 얼려서 먹을 수도 있지만, 이게 약간 좀 더운 데서 오래 있고 그러면은 얘가 안에서 녹아버려요. 초코 크림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냥 한 입 딱 베어 물었는데 크림이 이렇게 착 흘러나오면서 입술에 여기 살짝 예, 묻어요. 이렇게 하고 또 먹는데 그 초코가 너무 맛있다. 예, 그 초코 하임 갈게요. 저는 요것도 괜찮긴 한데 이거 사실 좀 애새끼들 먹는 거고 예, 초코 하임 갈게요. 네. 자, 자갈치랑 스윙칩 굉장히 중독성 있는 그 이제 또 사실 과자 하면은 단짠이거든요. 단짠인데 굉장히 또 나트륨 함량이 높은 요런 과자들 굉장히 좋습니다. 요거는 조금 고르기 굉장히 어렵네. 요건 좀 진짜로 고민이 좀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 자갈치도 이 자갈치만의 그 향이랄까요? 예, 오징어 향. 그게 강력해서 이게 진짜 마니아층 되게 많아요, 자갈치. 문어만. 예. 스윙칩, 자갈치. 이거 밸런스 뒤지네. 근데 스윙칩은 유사 감자칩이라고 하기에는 얘가 그 굉장히 디자인이 좋아요. 예. 요거 이제 조금 감자칩도 저는 되게 그 담백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포카칩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프링글스도 좀 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짭짤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스윙칩에 환장해요. 스윙칩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손에 다 묻히면서 먹는 재미가 좀 있죠. 재미로 따지면 스윙칩이 좀 더 재밌어요, 맛이. 예. 그래서 손 빨아먹으면서 그런 재미가 있죠. 스윙칩 갈게요. 기름도 기름지기도 해요. 요거 좀 먹다 보면 좀 기름지기도 하고 스윙칩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갈치는 조금 더 깔끔하신 맛이긴 한데 가격도에도 그렇고 더 맛있다. 예.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자, 허쉬 초콜릿칩이 있고요. 그랑쉘이 있습니다. 사과. 유사 애플파이죠, 그랑쉘. 근데 그랑쉘의 안에 있는 잼은 좀 더 고급지죠. 예, 고급지죠. 약간 파이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랑쉘 같은 경우는 파이 같은 느낌인데 약간 듣보 느낌이 좀 강하고 좀 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허쉬, 이 초콜릿계의 거장이죠. 예, 허쉬 초콜릿칩 요거로 갈게요. 네. 자, 눈을 감자. 유사 감자칩이라고 하기에는 꽤나 퀄리티가 있는 눈을 감자. 요거 되게 고소합니다. 제가 좀 좋아하는 맛 중에 하나죠. 눈을 감자, 그리고 프레첼 있는데, 요거 두 개는 진짜 고르기가 좀 힘든데, 둘 다 정말 먹는 재미가, 이 프레첼 같은 경우는 좀 딱딱해요. 딱딱하고, 그 안에 좀 뭐라 해야 되지? 이 밀도가 있어요. 예. 이 프레첼 같은 경우 안이 꽉 차 있어서 좀 과자가 무겁습니다. 이거 들어보시면, 이거 좀 무거워요. 배도 좀 차요. 요거는. 프레첼은. 예, 공복감을 약간 사라질 수 있게 하는 프레첼. 밀도가 확실히 안에 좀 박혀있기 때문에 계속 먹기가 좀 좋죠. 계속 손이 가는 프레첼. 전 눈을 감자랑 프레첼 둘 중에 하나 고른다면은 저는 프레첼 가겠습니다. 예, 프레첼의 그,
그 마늘빵 향이라 그래야 되나요? 아, 그게 너무 이제 그 저기라서 프레첼로 갈게요. 자,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베이컨 칩이 또 보이고요. 시리얼이 있습니다. 베이컨 칩 같은 경우는 먹어본 지 참 오래됐는데 이거 좀 요거 지금 아직도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 베이컨의 모양을 닮아서 굉장히 닭다리 칩 같은 그런 느낌인데 사실 맛으로 따지면 시리얼을 이기기가 힘들어요. 예, 단짠인데 베이컨 칩 같은 경우는 맛이 사실 그렇게 좀 애매한 위치에 있다 그래야 될까요? 약간 싱겁기도 좀 하고 또 먹다 보면은 가끔씩 이렇게 좀 씹히는 부분이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 씹다 보면 질감이 그냥 야물딱지게 잘 바스라져야 되는데 바스라지지 않는 그런 모래 같은 그런 질감을 주는 그런 부위들이 좀 있어요. 베이컨칩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불편한 부분들도 제외하고도 맛으로 평가를 해도 사실 이런 그 뭐랄까요? 굉장히 애매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굉장히 컨셉이 좋은 과자지 맛있는 과자라는 생각이 저는 들지는 않네요. 네, 시리얼 갈게요. 몽쉘과 프레첼. 사실 이제 과자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고급지죠. 몽쉘 파이류에 속해져 있는데 인지도도 그렇고 사실 고급지기도 하고 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몽쉘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몽쉘 갈게요. 벌집 피자. 아, 요런 요거는 진짜 컨셉도 좋고 맛도 좋아요. 벌집 피자 같은 경우는 그 야채 과자류라 그래야 되나요? 예, 채소 과자류. 그래서 그 약간 토마토 향도 조금 나면서 야채 향이 좀 나거든요. 씹을 때 질감도 굉장히 잘 바스라지고 약간 베이컨 칩 같은 그런 것들이 안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벌집 피자 굉장히 저는 좋아하는 과자예요. 네. 그 아이비는 굉장히 이제 마니아층들이 많다. 아이비는 사실 뭘 곁들여 먹어야 맛있는 과자지. 이제 아이비 칩에다가 그 뭐 참치라든지 참치 마요네즈 뭐 이런 것들 섞어가지고 위에다 뭔가를 얹어서 그래서 먹어야 되는 과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사실 뭐지 과자가 아니게 돼요. 굉장히 애매한 스탠스를 있는 이 아이비보다는 저는 벌집 피자. 예. 오늘의 주제와 맞는 까까 월드컵 벌집 피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빵, 쌀건빵과 고래밥. 글쎄요, 건빵은 정말 그 역사와 전통이 있는 대표 과자라고 할 수 있겠죠. 군대에서도 많이 드셨던 분도 계실 거고 또 그 안에 또 별사탕도 또 하나의 재미인데 사실 너무 맛이 좀 올드합니다. 예, 솔직히 이런 말씀 좀 드리기 좀 그런데 건빵은요 올드예요. 예, 올드예요. 그냥 너무나도 클래식한 그런 과자류이기 때문에 요걸 사실 또 이제 기름에 튀긴다면 또 얘기가 또 달라지거든요. 거기서 이제 기름을 머금은, 그러니까 저 식용유를 좀 머금은 건빵은 정말 튀긴 건빵 안 드셔 보셨나요? 거기다 이제 설탕 솔솔 뿌리잖아요. 맛 가요, 이거는. 예. 그때부터는 정말 고급진 건빵이 되는데 그냥 기본 디폴트 값의 그 건빵을 먹는 것보다는 고래밥이 좀 더 괜찮지 않나. 고래밥은 좀 그 질감이 씹을 때 그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 네, 저 굉장히 고래밥 좋아하는 편이고 고래밥 가겠습니다. 양념 과자류라고 할게요. 이런 과자들을. 예. 자, 참크래커 vs 빈츠. 빈츠죠. 예, 빈츠죠. 아, 빈츠는 정말 빈츠도 굉장히 고급진 예. 스낵이죠. 스낵. 스낵류인데 요거는 이제 빈츠로 갈게요. 예. 피파이 vs 불닭. 불닭 볶음면 맛이 나는 라면류, 라면 스낵류예요. 자, 요거는 정말 빅파이가 또 자몽맛도 출시됐군요. 몰랐던 사실이지만 빅파이 대 불닭. 양념 과자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불닭 요거 스낵에 환장하실 텐데 그래도 예, 빅파이죠. 인지도도 그리고 요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전 무조건 빅파이에 손이 가지 않을까 싶고요. 또 저한테도 또 빅파이가 또 있어요. 예, 두 개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친숙한 그런 과자이지 않나. 빅파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프리치 이거 진짜 오랜만에 저는 이거 한두 번밖에 못 먹어봤는데 요거 이게 좀 그 치즈 양념이 좀 살짝 묻어 있고 굉장히 얇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요거 아이디어가 그 스파게티 면 있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또 튀길 수 있거든요. 그걸 튀겨가지고 거기다 이제 양념 이렇게 해가지고 튀김가루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거를 아마 모방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프리츠 vs 마가레트 정말 사랑의 마가레트 우유 있으면 뒤져버리죠. 이렇게 폭신폭신한 파이류들은 굉장히 그 행복감을 줍니다. 예, 이런 당류는 정말 언제든지 예 언제나 마가레트죠. 다크 가겠습니다. 마가레트. 예, 자, 쫄병 스낵. 정말 PC방에서 효자 상품 아니겠습니까? 쫄병 스낵. 동그랗게 해가지고 말이죠. 요거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라면 스낵류들이 사실은 마지막 판에 먹기가 좀 굉장히 좀 불편해요. 이렇게 들고 털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꼭 먹어줘야 되는데 들고 털기가 좀 그래가지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고 찍어갖고 먹고 쭉 찍어갖고 먹고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더럽게. 안 그래도 저 컴퓨터 이런 마우스나 키보드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리 알바생이 여기다 뭐 알코올 이렇게 뿌려가지고 닦고 한다 그래도 그 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하고 또 쫄병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거는 좀 에바인데. 쫄병 스낵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또 보완을 했기 때문에 참 농심이 머리가 좋아요. 예, 쫄병 스낵. PC방 효자 상품이고. 자, 찰떡파이. 요거는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립니다. 싫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과자가 과자 같지 않고 이제 안에 떡을 넣었단 말이에요. 찰떡. 떡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 그 과자계의 찰떡 아이스 같은 느낌이지. 찰떡 아이스 싫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 하지만 쫄병 스낵은 호불호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전 쫄병 스낵 가겠습니다. 자, 츄러스 vs 포스틱. 츄러스 요거 달달하죠. 포스틱은 사실 유사감자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맛있. 아, 다행이다. 와, 큰일 날 뻔했어요. 죄송합니다. 예. 포스틱 갈게요. 뭐야? 뭐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합시다. 예. 지금 서버가 쓰레기예요. 128강이라서 너무 빡세. 그리고 애들이 지금 이거 계속 하고 있나 봐. 나 따라서 같이. 포카칩 난 짱이라고 생각해. 그 얇게 그렇게 어떻게 과자를 어떻게 그렇게 만들 생각을 했을까? 회사에서 좀 보고 나한테 포카칩 한 박스만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먹고 뒤져버리게. 개맛있는데 이거. 맥주에도 잘 어울리고 그냥 놓고 있으면은 이거 계속 먹을 때그 짭짤한 그 맛. 난 요걸 제일 좋아해.